좀 힘들어지겠는데요. 이 박대웅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설치하고 복도로 뛰어야죠. 하자마자 복도로 뛰고 먼저 들어온 선수 한 명 잡아주면 1대1이니까 모른다. 오, 그 계산. 혹시 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없으면은 이제 가는 건데 이건 김진구가 먼저 피스톨을 들고 몸을 내주고 이상호가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 돼요. 네, 지금 일단 박대웅 선수가 완전히 돌았어요. 돌아서 부쪽 창문 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해체! 사운드 흘리는데 그대로! 사운드 흘리는데 그대로! 뒤로 올 줄 몰랐죠? 잡았어. 돌았거든요 지금! 자, 깨병으로 올 줄은 몰랐고 야! 이걸 박대요! 4킬! 야, 와. 센스다 진짜! 아스파가 먼저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그래서 제가 문을 닫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라고 했던 게 결국 이거예요. 스톰은 이거 이러면 오히려 유리해졌죠. 아스페가 자리 위치 영역은 자 강건 에임 버텼어요. 오버를 버티네요. 야 이거 너무 오래 버텼어요. 근데 버텼어서 이거 몰라요. 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반대편을 돌려서 확률적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네. 이게 설치가 돼서 김희성이 체력이 없지만 들어올 때 잘라줄 수만 있다면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이스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석준호가 결국 뒤를 체크해줬고 클리어 시키자마자 A 클리어 시키고 B로 가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라갑니다. 지금 저 플래시백이 변수예요. 아스페가 들고 있는 플래시백 활용도만 잘 된다면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박진상 깊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네 명이 뭉쳐서 김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바로 저 역 플래시백 때문에 네 명이 돌 플래시백 때문에 네 명이 돌 수도 있어요. 하나 플래시백 플래시백 네 네 명이 돌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설마 안 보여요. 한 명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오, 플래시백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시간 끌어야죠. 어, 야, 박진상이 안 돼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아,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2대4를 끝내서 2대4를 계속 끌어가고 방금 쪽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뒤에서 내려오자마자 아, 많이 흔들리네요. 아프겠는데요? 네. 네. 여기서 돌아 나오는데 모두 박태용이 오, 박태용이 잡았어요. 박태용이 뒷방 창문에 아직 있어요. 와, 설득 뒷방 창문이거든요 여기. 네. 와, 박태용이 어마어마한 생존율. 잡힌 줄 알았는데. 네. 손태현의 몸을 내주고 박태용을 살리고 박태용이 2킬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돈이 이제 블루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대기하고 있는 허재복과 이진호 남승현이 라이플로 준비 중인데 박태용이 오, 일단 이거 그냥 박태용! 남승현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폭을 안 빼고 레드 앞마당 쪽으로 안 던지고 지금 그 센터 문 쪽에서 약간 억각으로 바라봐주는 포지션을 취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누수가 좀 있는 장면들이 지금 두 라운드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이거는 야, 부스팅해서 저 안쪽에 네. 있는지를 눈으로 체크하고 바보탑을 쌓네요. 예, 이걸 불려고 이거 어리 불려고 이거 어리 박태용 인간 다보탑이네요. 와 이거는 폭포로 지정돼야 될 네. 아주 아름다운 탑이었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이제 비사이트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세 명의 선수팀 도 아스페 한 명을 끌고 왔는데 김태훈이 혼자서 일단은 있습니다. 그 위쪽인 장성복 대기 중. 야, 근데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요. 이진우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진우는 이진우 연달은 샷 기다려다가 안쪽 파우드입니다. 박진상과 손탭. 네, 아스페가 네. 그렇게 좋거든요. 이런 게 좋아요. 무심. 네. 후류탄으로 안쪽 들어왔을 때 일단 김태훈의 위치 바깥으로 빠진다. 서한결과 박진상 대기 김태훈 바깥으로 넘어왔을 때 일단 총알이 어디로 나오는 걸 보긴 봤어요. 자, 그러면 뒷모습 보고 김태훈 네. 크게 돌려서 둘이 같이 싸울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고 네, 박진상 아. 그걸 손태훈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김희성을 창고에서 빼서 몰렸어요. 그 말은 지금 반대 사이트를 힘으로 우리가 뚫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태현 선수가 지금 A사이트 쪽에서 아 B사이트 쪽에서 흔드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연기가 잘 통한다면 그렇죠. 지금 여기 화면에 잡히고 있는 지금 이 A가 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손태현의 연기 박진상 봤죠 왔어요. 이거 봤는데 그렇죠 이거죠 러닝 위쪽 레벨을 위쪽 올렸습니다. 남승현 대기 중 여기서 1대1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말이죠. 들어옵니다. 오른쪽 들어왔죠. 아, 손태현이 다시 반대쪽을 열어야 되는데 네. 끊었어요. 아, 근데 김희성이 들어온 이진우 이다 끊었고 3대 3까지 맞춰졌습니다. 시간 20여 초. 이거는 뭔가 해야 되는데 시퍼 설치 완료.
사실 손태현이 옆기자 역할을 다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포. 네. 손태현이 옆기자 역할을 안 하고 네 명을 집어넣은 다음에 본인이 지금 반대쪽 사이트로 지금 B 사이트 쪽으로 돌려준 거거든요. 태형이 변수. 아, 보시나요? 어, 서로 몰라요. 서로 헷갈려. 양쪽 장성복 두 명인데 김희성 시간이 20초. 김희성이. 김희성이. 다 양념 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체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양쪽 다 오! 봤어요. 오! 봤어요. 오! 봤어요. 머리! 김혜성! 야 이거 잡아! 김혜성! 유리해 유리해! 8초! 어째 이거 붙어야 돼요! 시간! 시간! 다음 킬로 막스입니다! 2018 2019 선얼트 챔피언스의 결승전 경기 오늘의 챔피언 여러분 아스팸입니다!